아, 예, 김병주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일 바쁘시죠? 네. 지금 네, 어디 지금 저는 강화도 가셨어요? 강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이재명 대표 모시고 네. 지역 주민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화도 주민들은 대남 학생기 방송으로 아주 고통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가신 거구나. 네. 급하게 일정을 잡으신 모양이에요. 실제로 네, 이거는요. 그렇습니다. 한 3일 전에 잡혀서 네. 방송과 약간 겹쳤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예. 화상으로 통화할 수 있어서 예. 좋습니다. 그 지금 그 국방위원회도 그 군사분계선에 있는 주민이나 아주 그냥 엎드려 울면서 하소연했던 그 사진을 제가 본것 같은데. 그 남북이 확성기 방송을 틀어대면서 그 24시간 그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강화도와 접경 지역, 강원도, 네. 경기도, 예. 아주라든가 접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트니까 저쪽에서는 역으로 대남 확성기, 우리 남쪽으로 네, 대남 확성기를 들면서 예. 소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갱음이라든가 기차가 네. 하는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뭐 이런 거와 같은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보내고 있고, 네. 60에서 한 85, 최대 한 90데시벨까지 예. 보내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주민 여성분 두 분이 와서 국방에서 무릎 꿇고 글쎄 국방부 말이에요. 분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거 3개월 되도록 여기에는 지금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해결하는 건 간단한 거거든요. 예. 일단 탈북 단체들이 대북 북한 쪽으로 하는 예. 전단 예. 세포를 통제하고, 네. 그다음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멈출 수가 있고, 또 이런 걸 멈추기 위해서 북한하고 대화하겠다면 북한은 금방 응할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물꼬를 터야 되는데, 네. 오히려 현윤 정권은 이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경향이 있죠. 여기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개입하겠다고 지금 난리 잡습니다. 그 너무 우크라이나 얘기 좀 최고위원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도 외신이 쏟아져 우크라이나발, 젤렌스키발, 국정원발 보도가 막 나오니까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네, 파견인지. 우크라이나가 지금 새로운 국면이고 확전이나 국제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네. 배경에는 일단 북한군이 일부가 러시아로 들어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을 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규모는 매체마다 다른데 네. 우리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지금 한 3,000명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네. 올해 망 600명 정도가 투입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은 새로운 국면이 되고 확전돼서 세계 전쟁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후. 러시아와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고, 전쟁터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국한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나토나 미국도 여기에는 반열을 적절히 하면서 네. 우크라이나 지역을 벗어나지 않게 전쟁이 하는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네. 적절점을 해왔는데 지금 북한이 투입되면서 그런 것들이 되고, 여기에 윤석열 정권은 여기에 막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예. 여러 가지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크라이나 지역 유럽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위기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아니, 그래서 여론도 지금 여론조사하면 우크라이나 살상용 무기 보내지 말아야 되는 게 80%를 호가하고 있고요. 왜 네, 거기까지 80%. 가서 남북 대리전을 왜 하느냐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중론이에요, 지금. 네, 그렇죠. 10명 중에 8명, 9분은 네. 절대 다수는
이 우크라이나에 우리 전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살상무기를 보낸다든가, 우리가 그래서 윤 정권에서는 뭐 살상무기를 보내는 걸 검토한다. 또는 우크라이나 참관단, 모니터링단을 보낸다. 뭐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 대통령이 돌을 던지면 돌을 맞으면서도 앞으로 가겠다는데, 그 돌은 국민이 윤 정권한테 던지는 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이 늘 얘기했던 것이 국민은 늘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잉적으로 속도감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경이 사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배경은 아마 지금 김건희 의혹이 날이 갈수록 굵어지고 인정 지지도가 낮아지고 하니까 이슈로 덮는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가장하고 과잉 조치를 하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원님, 저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그 사람이 그뭐 윤정권 내에 아주 대단한 실세 김태우 라인이라 그러던데, 그 사람이 단장을 해서 나토는 왜간 겁니까? 갑자기? 그러니까요, 국가대표,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갔는데, 뭐, 나토 본부까지 가는 거야. 뭐, 그래도 전쟁터가 아니니까. 뭐, 저는 이해를 한다고 보는데, 일단은 북한이, 병력을 러시아로 보내는 상황을 우리가 가장 잘 아니까, 나토국에게 정보를 공유하겠다라는 측면으로 간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앞으로 개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 협조하러 간 것이 아니냐 싶어요. 그리고 그 일부 대표단은 우크라이나로 또 나토 끝나고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벌써 그러면은 들어갔어요? 일부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살상 발라 뭐또 파병 핵뭐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서 이제 그 단계별 조치를 윤 정권 안보실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단계별 조치 중에는 대표단을 보낸다든가,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든가, 참관단을 보낸다든가, 또는 파병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는 추측인데, 그런 조치들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리고요. 그러면 그 불씨가 한반도로 오게 되는 거죠. 지금 가장 기본은 옆집에 불이 났을 경우, 어느 집 불이 났을 경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집에 불이 안 옮겨 붙게 하는 거고요. 그러고 그렇지. 나서 그집 불을 끄는 걸좀 도와주는 거가 기본이요. 산에 불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 인접 다른 산에 옮겨 붙지 않게 먼저 하고 그 산에 제압하는 거거든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 국가의 정부의 가장 국가와 정부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안전보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까지 함께 하는 건데, 다른 나라의 전쟁을 우리나라에 끌고 오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거는 없는 거죠. 진짜 어제 기자회견 하셨는데 요거 좀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탄약 담당관이 나토 출장단에 포함 안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의원님이 기자회견하면서 포함됐다. 그러니까 3시간 만에 포함됐어라고 바꿨어요, 입장을. 이게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탄약 담당관이 정부 대표단 거기에 포함이 됐는지 별도로 갔는지 몰라도 비슷한 시기에 한 5명 이상이 간 걸로 여러 가지 제보와 확인 결과로 나와서 어저께 발표했죠. 그래서 왜 탄약 담당관이 나토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가겠습니까? 가면은 물론 정부 발표는 왜 갔냐 따지니까, 처음엔 갔다고 우리가 문제 제기하니까 아니다라고 아니다라 얘기했다가 그랬어. 대로 3시간 후에 확인해봤는데 실무자들은 간것 같다. 실무자까지 대통령이 안보실에서 어떻게 아냐 하고 어이없는 답변을 한 것이고, 왜 모릅니까? 그 정부 대표단 다 명단을 확인하고 다 그렇지. 하는 거거든요. 임무 분장도 하고, 그거는 진짜 그 손바닥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요. 그리고 왜 갔느냐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그 탄약관 담당자들이 간 것은 북한탄이 러시아에 지원돼서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적용된 걸 분석하기 위해 갔다. 그런 분석이 뭐 이미 그런 거다 끝난 것이고요, 분석은. 이미 어이가 없구나. 지난번에 국정원이 북한군이 러시아로 들어갔다고 발표할 때 보면은 탄 분석까지 다 나와요. 예, 그전에 어이없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탄약 지원을 어떻게 할지, 무기 그렇지. 지원을 어떻게 할지, 예, 이런 그렇지. 것들을 앞으로 내지는 또 검토하기 위해서 간 걸로 보여집니다. 다섯 명이나 갔어요. 많이 갔네, 굉장히. 저희들이 알기로는 5명 이상인데, 저희가 네. 국방부를 정식으로 확인을 했더니 네. 국정원 주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왜 이렇게 이런 거는 비밀이 아닌데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니까 더욱더 의혹이 짙어지는 거죠. 네. 그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 이 사람이 군사 전문가죠. 이 사람이 네. 구형 대공미사일 호크, 유명한 그 상태 잘 알려진 미사일인데, 호크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의원님? 호크는 대공 미사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라든가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무기 체계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지원해서는 안 되죠. 그것도 살상 무기잖아요. 그 유영원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저쪽 주장, 일부 주장은 네. 그것은 방어 무기 때문에 지원해도 된다. 호크 미사일, 대공 미사일. 근데 전투기를 격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살상 무기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개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방어 무기다, 공격 방어 무기는 뭐 가도 된다, 일부 이런 논리를 국민의힘이나 보수 또는 윤정권에서 펼쳐 있는데 이것은 황당한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총을 갖고 있을 때 네. 이것이 방어 무기입니까? 공격형 무기입니까? 두개다 쓰이는 겁니까? 남을 그렇죠. 공격할 때도 공격 무기고 네. 방어할 때도 방어 무기고 네. 공격과 방어는 하나인 것이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살상 무기라는 거죠. 그 예. 무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되면은 러시아와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에서 그 메르데프인가? 그, 저, 러시아에, 만약에 그런 살상형 무기를 남한이 북한에, 아니,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되면은, 북한에다가 러시아에서 아주 초정밀, 아주 최첨단 무기를 제공했다. 봐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오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예. 추정되는 미사일을 한발 발사했잖아요. 네.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은 북한이 좀 아직도 기술 개발이 안된 것이 마지막 대기권에서 들어오는 진입 기술 이런 것들이 대기권 진입 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네. ICBM 있다 하더라도 사거리는 되는데 재진입 기술을 아직 확보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으면은 아주 이만한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협이 되는 거고요. 네. 핵을 소형화하는 기술이라든가 군사 위협을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전수받게 되면 이것은 네. 앞으로 큰 우리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탄약 지원이나 또는 참관단 보내는 것은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위기로 몰고 있다. 그리고 보수에서 일부 논리가 6.25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풍전등화인 국가를 구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도 가서 구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는데 6.25 우크라이나가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할 만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최초 러시아가 침략했을 때 예. 그때 문재인 정부 말기였는데 러시아 침략국으로 규정했고 그때 러시아와 경제 교류가 160개 기업이 가서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경제 제재에 동참을 러시아 경제 제재하는 걸 국제사회 하는 걸 동참했고 우크라이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무기 있어요. 네. 철모라든가 방탄복 예. 전투식량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왔던 거죠. 그 네. 정도는 이제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적절적이고요. 네. 실제 나토 국가가 30여 개 국가가 있는데 네. 나토
국가는 직접적인 위협을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토국 중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는 얼마 없어요. 거의 다 많은 나라들이 살상 무기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들기 싫어서인 예. 네. 전 끊어졌나?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상 무기 지원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위원께서는 어젠가 그제 그랬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하면은 국방장관 김영현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것은 실제 탄핵 사유가 되죠. 왜냐하면은 파병은 한 명이 가더라도 파병입니다. 군인이 한 명이라도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 보내는 건 파병이 된 것이고요. 헌법 60조 2항에 보면은 국군에 대한 파병은 국회가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를 받아가게 돼 있어요. 국군을 보내는 건. 근데 국방부에서는 꼼수로 국방부 훈령에 개인 파병, 부대 파병으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부대 파병은 국회 동의를 받고 개인 파병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한 항목에 들어간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 여기에 해당은 안 돼요. 우크라이나 전은 왜냐하면 거기에 되는 것은 유엔의 이름으로 갔을 때 PKO는 부대 파병과 개인 파병인데 그럴 때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한미동맹 동맹의 정신으로 미국과 같이 동맹은 같이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이나 아프간전에 가는 이런 것들은 거기 해당되지만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 전엔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평화유지국으로 가는 거는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립적으로 가서 분쟁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감독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과 같이 가는 건 한미 동맹의 정신으로 같이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 외에 지금은 나토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우리가 동맹 관계도 아니고 예. 나토의 회원국도 아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 가서 네. 어느 나라의 편을 드는 것은 헌법에 맞지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참관단을 보낸다고 하면은 네. 우리 안보를 위기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배하니까 이것은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보고 네. 경고를 합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 탄핵 이런 걸 좋아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면은 아무래도 안보 공백이 좀 그렇죠.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더라도 국방부에 나더라도 국방부 장관 탄핵 이런 것들은 거론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문제는 다릅니다. 국방부 장 기본 직무가 뭐겠습니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위를 지키는 건데 우리나라의 파병 형식으로 모니터링 보낸다고 하면은 이것은 국가를 위기로 빠뜨리는 것이고 또 헌법을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탄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바로 탄핵하기 전에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한마디로. 하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다른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잘 국내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영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고위 당직자들끼리 예비회담을 가지면서 에너지 시설에 대한 타격은 좀 중단하자. 그리고 카타르가 중재를 쓰고 있다. 이러한 보도도 있는데, 지금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좀 젤렌스키한테 싸움 중 전쟁 그만해. 그런 입장 아니에요, 실제로요? 네, 이것은 전쟁 중에 또 대화를 해야 되는 모범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종전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종전했으면 하거든. 이게 예. 3년 정도 되니까 너무 지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네. 사실 에너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파괴하면은 복구하기 어렵고 당장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네. 큰 걸음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을 거쳐서
가스관이,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있어요. 네.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만 해도 그 가스 아주 가서 우크라이나 지하로 가스관이 가니까 그 비용을 사용료를 우크라이나한테 1조 이상 주거든요, 러시아가. 제가 중에도 지금도 주고 있다라고 알고 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 전쟁을 하면서도 절제 있는 전쟁을 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나토도 우크라이나, 미국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택함수 같은 경우는 사거리 300km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거기까지 더 이상은 쓰지 마라, 사거리. 왜냐하면 300km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사격이 되잖아요. 아하, 그건 하지 말라고 규제를 해요. 이렇게까지 그 확전이 안 되고 하려고 조심조심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마치 선봉에 서서 자유의 선봉장처럼 글쎄 지금 막 말입니다. 나대는 꼴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나 나토도 왜 한국이 저렇게 나대지 이렇게 볼 거예요, 아마. 나토나 미국은 살상무기 주는 것까지는 원할 텐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네. 장산단이나 이런 장병력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거예요, 속으로는. 왜냐, 한국이 참관단 가면 우크라이나에 명분을 주잖아요. 저 그렇죠. 이영골리 한국도 참관단이 와서 파병했는데, 나토도 파병해야 될지 그렇지. 아니냐는 필요한데, 미국도 파병해달라, 이런 대의명분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 국제전이 되어버렸잖아요. 3차 네네.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가 있는 젤렌스키하고 윤석열하고 둘이 그냥 궁합이 잘 맞는 모양이에요. 찰떡궁합이 모양이에요. 하여튼 둘이서 말이죠.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 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정권에 할 것이냐 보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바닥이고, 긴급사의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매일매일 커져가고 있고, 이런 국면 전환용으로 그러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금 하루가 멀다 않고 북한으로부터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하고 그렇죠. 대남 비행기 틀어서 우리 접촉 지역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고, 또 오늘 ICBM 사격하고 있고, 이걸 멈추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관심없이 방치하면서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를 위기로 몰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꼭 가야 될것 강화도 같아서요. 이게 가서 이제 저 이재명 대표하고 또 하셔야 되니까 네. 아쉽지만 오늘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